아니 가는 게 없어. 그래 빨리 가. 정보를 어제 우리 강영상 의원님들 오늘 어제 수고해 주신 의원들 기다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국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이 원장, 부 원장의 미래의 진실을 밝히고 당권 선거 시도의 의혹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훈 원장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리 시간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논란 속에서 우리가 들은 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언론을 향한 날선 공격 그리고 동석했다는 노 기자의 강한 설명뿐입니다. 왜 정보기관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해명을 기자로부터 대신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는 모 기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으로나 여건상 여전히 독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세,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자와의 동석 역시 또 다른 의혹을 증폭합니다. 해당 기자는 대북 담당 기자라고 합니다. 이 대북 정책 관련 핵심 정보는 국정원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을 휩쓰는 북소리 정치,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양정철 원장은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현역 의원 3명을 부원장으로 거느리고 있는 총선 기획 책임자입니다.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매우 따갑습니다. 음지에 머물며 소리 없이 헌신해야 할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 여당 선거 전략을 설계하는 곳이 바로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들이 마치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치 퇴보의 먹구름이 그리우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국정원장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이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떳떳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해도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정보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다면, 사적인 만남에 불과했다면 왜 정보위원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을까요? 결국 국정원장의 도망, 민주당의 이러한 반대 모두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국정원장은 정말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입니다. 가장 엄정한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스스로 여러 가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정치 관여를 하지 않겠다,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의 총선 기획자와 만났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매우 심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공사 부분 없이 이것은 요구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만남으로 피해갈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저희는 요구합니다. 국정원장은 가장 정치적 중립 의무가 고도로 요구되는 자리에서 가장 심대하게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밀 유출이 있습니다. 이 기밀 유출을 빌미 삼아 문재인 정권이 야당 재간 위기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밀이든 공개든 궁극적 목표는 국익 증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밀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 통상 협정문이 상부 비밀로 분류되었다가 논의단체 소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최재천 의원이 중대한 안보 사항인 NSC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최 의원은 아무런 형사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은 전임 정권의 국가 기밀을 들춰내고 폭로해서 보복 정치에 활용했습니다. 그 노란했던 캐비넷 정치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엄연한 청와대 기록물이자 비밀이었습니다. 또 민간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국회의원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여당의 한 포럼에 참석해서 연합훈련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전개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미국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누설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말에는 단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출범 후에는 국방부가 최초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군사기밀 23건을 공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테이프는 또 어땠습니까? 자, 남이 하면 유출, 내가 하면 폭로입니까? 적반하장입니다. 애초부터 기밀, 보안을 자격, 논할 자격이 없는 정부입니다. 보수적 외교부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밀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그분들의 충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정권 들어서 외교부의 모든 서류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누적된 비분 관계를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은 무능 외교입니다. 그들이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국익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면이 훼손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야단 법석인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문제를 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강경화 장관입니다. 공직사회가 중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실종되고 오로지 정권 코드로 정권 쥐락펴락하는 일 그만하십시오. 이따 산불 대책에서 말씀드리려는데 오늘 공무원들 모두 불참 선고했습니다. 야당이 오라 했는데 모두 불참 선고했습니다. 차관이 오겠다고 하던 공무원들도 부서도 있었는데 지금 국과장도 안 오겠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결국은 공무원 군기 잡기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이 정권이 정작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복이 아니라 문복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11시 30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공무원 모두 못 가게 하면서 이 국회 정상화 이야기했는데 이따 제가 11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행안위 행안위원들이 어제 경찰청을 방문해서 민노총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민강용 경찰청장 대답이 굉장히 좋습니다. 민노총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강한 대응보다 안정 중심의 대응이다. 왜 그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노총은 지금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강하고 엄정한 대응보다 안전 중심의 대응을 합니다. 결국 민노총에 대한 지금 이 정부의 이 채무 의식, 민강용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국정원장의 면담 회피는 정치 개입을 자인한 것입니다. 어제 국정원 상위 방문 시 성원 국정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바 당이 사전에 국정원 방문 일정을 통보하고 면담을 추진했음에도 손 원장이 없던 일정을 만들어 면담을 거부했고 논란을 회피할 요량으로 본인의 잘못된 처신을 덮기 위해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결국 본인의 잘못을
자인하는 것 다름 아니 서훈 원장 본인의 처신이 떳떳하고 생각한다면 제3자가 아닌 스스로 모임의 성격, 참석자, 대화 내용 등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불의심을 갖는 것은 회도 당사자가 집권 여당의 총선 병참 기질을 자처하는 정치, 그리고 친여 성향의 방송사에 재직하는 기자와 국정원장이 만났다는 것으로 정보기관과 여당, 언론의 총선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례는 정치관여 금지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사찰은 물론 정치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과거 정권의 국정원장의 직원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며 직권 남용과 정치 관용죄로 처벌 받았고 이를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이 서훈 원장인데 서 원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의 칼날에 과거 정권 국정원장 4명과 기조실장 등 전현직 간부와 직원 수백 명이 조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된 바 있으며 정치관의 여지를 아예 없앤다면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자체를 폐지하고 관련 직원들을 재교육시켜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훈 원장이 국내 정보 기능 없으니 본인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근 또는 여권 의료기사는 물론 언론인까지 수시로 공공연하게 만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조성 또는 정책 결정의 영향은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의 정치관여 행위가 분명하며 이는 국정원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훈 원장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식해야 하는 함량 미달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적폐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직대를 결정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돌이켜보건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선거 공정을 해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관권 선거개입이 우려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대미문의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취지의 우려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 선거대책 총괄 책임자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 비밀리 회동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해찬 대표가 공언했듯이 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의 한 일환인가 저희들은 부자라고 합니다. 서훈 원장 부적절한 처신은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방문과 관련해서도 한 방문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본인과 통지가 됐고 본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했습니다. 서훈 원장이 양경철과 만난 그런 상황도 시기, 장소, 또 그 뒤에 있는 해명 이런 것들 모두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반드시 서훈 원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우리는 기원합니다. 도대체 여당의 선거 총괄 책임자와 시내 유명 식당에서 그것도 당당하게 만나는 그런 역대 국정원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 의원들의 국정원 방문을 다 했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피하는 국정원장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다면 어제 우리들 방문에 나와서 설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원장, 국정원장은 본인이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대북 관계에 대한 경험으로 또 이 정부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발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훈 원장 국정원은 어느 국정원보다 그 초라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 국내 정보나 해외 정보는 모두 축소가 돼서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정부와 본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북 접촉, 남북 교류와 비핵화 역시 그 성격은 초라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북한은 지금 대남 전략을 총괄했던 통일전선부의 김영철 부장이 소위 하노이 회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되고 통일전선부 전체가 두 달째 자비판을 받는 총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적이 서훈 원장의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대 처하 그 국정원장이 이제 정치관에까지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이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놓고 총선에 안건선거를 주도하는 데는 저는 배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관여 하지 말라고 말로만 했던 문재인 대통령 비호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꼭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역대 국정원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모두가 선거 관여 내지는 국내 정치 관여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서훈 원장 차례입니다. 당권 선거와 국내 정치 관여로 서훈 원장은 고발이 되었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합니다. 국정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은 국내 정치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서도 없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여당의 선거기획 책임자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사적인 만남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치에 오해가 있는 만남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정보기관 수장이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고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그런 의미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인식하고 본인의 처신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통계 일정이 언론에 이렇게 쉽사리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경호 인력도 상당하고 뭐 국정원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앞뒤 그 승용차도 경호 차량도 이렇게 배송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선이 노출됐다는 것만 해도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관여도 문제지만 이런 기본이 안 된 국정원장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청와대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그 기밀 유출을 했는지 사생활을 이유로도 감찰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이제 휴대폰 풀기 휴대폰을 뺏어서 그 내용을 보고 감찰하는데 만약에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정원 그 하위 직원이 정당의 그 선거를 책임지는 그 사람과 만났
하더라도 그 큰 문제입니다. 만약 그 유동원 직원이 야당의 그 이승도 책임자와 비공개 회담을 대신한 시켰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아마 청와대가 바로 감찰에 착수를 했을 것입니다. 청와대 지금 고위공직자인 국정원장의 이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찰도 과거 원석훈 국정원장 등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서 정말 수십 차례 걸친 압수수색과 오랫동안의 수사를 7차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즉시 휴대폰 압수수색 등 7차 수사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